너무 예쁘죠.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. 반지를 단돈 3,000원에 네,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. 아 뜨거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두민나잇의 도미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뭐 여러가지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, 겨울에는 액세서리 같은 걸 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봄이라든지 여름이 오게 되면 포인트율을 주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평소에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. 반지, 네, 특히 반지를 많이 하는데 일단 4개고 아 물론 이거를 한 번에 끼지는 않지만 반지라든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, 이번에 또 제가 액세서리를 구매를 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요 마르지엘라의 그 반지를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딱 제가 배송을 받았단 말이에요. 신나잖아요, 배송 오면. 배송 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딱 깠어요. 깠는데 너무 예쁘죠. 이렇게 너무 예쁜데 요거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끼는 순간 사이즈가 잘 안 맞더라고요.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사이즈를 맞게 사는 게 어려워요, 사실. 특히나 이 마르지엘라 반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뭐 S, 미디움, 라지, X, 스몰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반지 치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런 명품 반지 같은 거 이제 구매를 하실 때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뭐 제가 가서 껴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반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지를 단돈 3,000원에 네,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제 반지를 구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무조건 아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는 최대한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약간은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근데 진짜 구매하실 때도 좀 더 큰 거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 유리하실 거예요.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. 작은 거 구매하면은 이거 막 이렇게 손가락 빨개지고. 요렇게 오늘은 반지를 줄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정말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. 요 글루건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, 이 글루건 같은 경우는 뭐 근처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 같은 데 가시면 한 3,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글루건 하나면 준비 끝납니다. 아 이거 말고도 뭐 레진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제거하는 것도 쉽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저는 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. 저도 이거를 오랜만에 구매를 한 거라서 언박싱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거 쓰실 때 손조심 하셔야 돼요. 손조심. 이렇게 글루건을 오픈을 했고요. 그리고 보통 구매하면 이렇게 글루건 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글루건을 오픈을 했으면 그냥 사실 방법 되게 쉽습니다. 반지 안에다가 이 글루건을 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간 채우면 돼요. 글루건을 이렇게 아 이게 짧아가지고 이 글루건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열을 해주시면 돼요. 요 뒤 하나 꽂으시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글루건을 쓰실 때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데 가열이 다 되면은 요 앞으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? 글루건이 이렇게 본드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 앞에 요렇게 뭔가 쓰레기 같은 거 하나 꼭 이렇게 대셔야 됩니다. 아니면은 책상 같은 게 더러워져요. 이거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진짜 뜨겁습니다. 요거 이제 가열되는 동안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반지 내에 요거를 쏘는 부위도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딱 보면은 보통 요런 곳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에 바르시면 안 되고, 왜냐면 이게 각인의 브랜드가 좀 나와 있으니까. 그래서 반지 내에 보시면 이렇게 각인이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글루건을 쏴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일단 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나오잖아요, 그죠? 이렇게 나오면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이 반지에 그냥 이렇게 글루건을 쏴주세요.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쏴주시고. 아 뜨거워. 진짜 뜨겁습니다. 네, 이렇게 그냥 이렇게
싸주신 다음에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 쌌잖아요. 싸서 여기 이렇게 굳었죠. 뭐 주변에 잔해들을 좀 털어내 주시고 사실상 끝난 겁니다. 이렇게. 여기 보시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찢어주시면은 이게 굳이 뭐 튀어나오진 않습니다. 이게 한 개 만약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.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매우 잘 떼지거든요. 이렇게 만약에 잘 예쁘게 안 된 거 같으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떼시면 돼요. 사실 전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,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쫙 짜주고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. 이게 또 요 앞에가 이거 뭐야 이거 이 거미줄 뭐야 이거 이 주변에 또 이런 거 실밥들 다 떨어뜨려 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. 짠, 예쁘게 붙었죠? 공간이 차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지를 끼셔도 아까 헐렁했잖아요.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딱 차요. 보이세요? 아까 헐렁했던 부분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. 근데 진짜 보시면은 티가 안 나요. 꼈을 때도 뭐 누가 막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 굳이 뭐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. 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반지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단점이 있기는 해요. 단점이 어떤 거냐면 가끔 쓰다 보면 떨어져요. 그럴 때는 그냥 다시 한번 덧발라주면 되기는 한데 나는 정말 영구적으로 이런 반지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로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 5만원 정도 주시면은 줄일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요게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아껴드리는 요 반지 줄이는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